저희가 이제 하이루프 버전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로우 버전, 하이루프가 없는 버전을 기획 상품으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 구성이 1열과 3열은 순정 상태로 가고요. 2열에 풀 전동 의전 시트와 이 바닥재 그리고 에어컨 스택까지. 가격은 무려 부가세 포함 640만원. 와. 네.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제 튜닝하시는 금액에서 약간만 더 보태시면 이런 풀전동 의전 시트를 소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오픈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계약 100대를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박수! 그만큼 고객분들이 저희를 인정해 주셨다고 믿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봐도 여러분, 바닥 작업이 천연 대리석은 아니고요. 대리석 무늬의 세라믹 플로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깨짐이나 이런 거 보관이 좀 되어 있나요? 아, 예. 내구성은 높이고 이제 무게를 낮춰놓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깨지거나 긁히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앞에 조명 이것도 포함인가요? 예, 포함입니다. 조명이 좀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말씀 듣기로 제가 바닥 플로어가 네. 전면만 되는 게 아니라 풀로 다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 기본은 3열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싱킹 타입 위에도 이 같은 재질로 마감을 해드립니다. 보통은 여기 앞에까지만 한신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열까지만 되고 3열 바닥까지는 기본으로 되는데 이 싱킹 타입 위에까지 마감은 저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시트는 일단은 의전용 시트이기 때문에 앉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시트의 모든 기능은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기능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터치스크린은 한글로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다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조명이나 뭐 이런 가죽 재질 이런 건 다 최고급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음성 지원이 됩니다. 그쵸. 네. 각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예, 맞습니다. 이제 두 개의 시트를 각각 별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따로 지정을 해놨고요. 왼쪽에 있는 시트는 메이, 그리고 아, 벌써 대답을 하네요. 네. 오른쪽에 있는 시트는 버디. 네, 대답도 잘합니다. 풀 전동 시트를 음성으로 조종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버디야, 무중력 모드 켜줘. 네, 무중력 모드 켤게요. 네, 말 한마디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메뉴 찾고 버튼 누르고 이런 게 필요 없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버튼을 사용하시기 좀 힘든 분들은 그냥 말로 하시면 되세요. 네. 그 이름을 또 잘 인식하네요. 네, 그렇죠. 네. 끄는 기능도 있어요. 네. 예. 그만. 안녕히 계세요. 그만이라고 하면 음성 지원이 끝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수동으로 이제 버튼으로 움직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전동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데, 이제 언더서포터나 이 무중력 자세,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다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보통은 시트가 앞뒤로 움직일 때 레일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의전 시트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일자로 왔다 갔다 할 때는 한계점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 뒤에 3열 컵홀더 부분 때문에 뒤로 갈 때 한계가 있어서 앞 공간이 좁아지는데 저희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V자형 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축 버튼이 있는데 이 단축 버튼으로 하시면 앞으로 갈 때나 뒤로 갈 때 양쪽 의자를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움직이는 거는 보긴 봤는데 네네네. 두 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보통은 한 의자만 따로따로 움직이실 수 있는데 저희는 단축 버튼으로 양쪽 의자를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세팅이 돼서 훨씬 더 편해지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렇게 뒤로 최대한 왔을 때는 컵홀더를 피해서 뒤로 왔기 때문에 앞 공간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네. 네. 공간이 다리를 그냥 뻗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거의 4인승처럼 쓰실 수 있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의전 시트가 네. 개별적으로 판매할 때 한 4,500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일 저렴한 데가 개별적으로 4,500이고요. 네. 저희처럼 세트가가 640인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닥재까지 포함해서 이런 가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 한정이라든가 대수 한정 할 수밖에 없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이해 갑니다, 진짜. 의전 시트 기본적인 기능들, 네네. 뭐 무중력, 마사지, 열선, 통풍,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이겠죠? 네, 기본입니다. 마사지, 그쵸. 통풍, 열선은 뭐
그거는 두 말 없이 다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 로우 버전인데도 의전 시트가 들어갔을 때 머리 공간이 여유가 좀 많이 남아요. 아, 잠깐만요. 네네네. 맞아, 그거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보통 저도 그게 걱정스러웠었어요. 네, 의전 시트가 이제 크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로우 버전에는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공간에 이렇게 여유가 생깁니다. 네. 주먹 하나가 들어 남아요. 네, 그렇죠. 주먹 하나 이상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 네. 자, 한 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 공간. 네. 허리 쭉 펴신 거 맞으시죠? 예. 제 키가 182cm인데 이거 충분히 이제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네, 공간상으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하이 푹 안 들어갔어도. 네, 네, 네. 진짜 군더더기 빼고 네. 필요한 것들만 딱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진짜 이 기획 상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차량은 저희가 9인승을 베이스로 작업을 하는데 9인승은 이제 인승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도 되시고요. 고속도로 버스 차선도 이용 가능하시고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부가세 환급 받으면 네. 또 10%? 그렇죠. 전체 판매 금액의 10%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40에서 네. 그럼 6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580? 대략 예, 580 정도 되는 거죠. 네. 와, 진짜 실속형이다. 네, 맞습니다. 네. 내부 분위기나 이러한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앰비언트 너무 잘 넣으셨어요. 네. 얘가 한껏 그렇죠, 분위기를 네. 좀 더 업해주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에 구성 자체가 심플하고 네네. 실속형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기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후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잠시만요. 여기 시트, 여기 앰비언트 색깔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변하고 기본적으로 앰비언트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사이버틱한 디자인이에요, 네, 얘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찔러 넣으시면 네, 충전이 됩니다. 여기 아, 뒤에 불이 들어와 있네요. 네. 확인을 드려야 돼. 이렇고 여기 3점씩 벨트가 양쪽으로 있어서 좀 더 안전하실 거고요. 아까 원터치 버튼이 여기에 있는 거 봐요. 예, 어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로 양쪽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되게 좀 예, 좋아 맞습니다. 보이는 네. 부분이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4열도 싱킹 타입의 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열까지 있는 바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이 싱킹 타입 위에를 마감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관리상으로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이렇게 싱킹 올리면 그대로 같이 올라오는 타입인가 봐요. 네, 네. 훨씬 더 관리 깔끔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인테리어 상으로도 그냥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뒷모습에서 한번 저 앰비언트 너무 잘 넣었어. 네. 그렇고 시트 뒷면에도 뭔가 기능이 있네요, 여기. 3열에 타신 분이 네. 이제 이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내리시려면 시트를 앞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뒤쪽에서도 버튼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 그것도 괜찮네요. 네. 여기가 레그룸을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괜찮네, 괜찮네. 자, 기능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 의전 시트네요. 네. 그리고 이 시트는 이제 카니발 등급을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업체처럼 시그니처 풀옵션을 무조건 베이스로 넣어야 된다는 아니고요. 저희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그래비티까지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원하시는 대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기아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네. 차량 출고하시면 네. 뭐 기간이나 이런 혜택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기아 자동차는 내부적으로 사전 예약이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출고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상 걸린다고 하고 있고요. 예. 가솔린 디젤도 뭐 한 3, 4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 쪽으로 만약에 계약을 주시면 가솔린 디젤 기준으로는 한 달 전후로 뭐 넉넉하게 한 달 반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하이브리드는 한 4개월에서 3개월에서 4개월 네, 넉넉 잡고 5개월까지 네, 네.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하이브리드 네. 반 정도 줄어들고 그렇죠. 네네네. 한 달이에요? 네, 맞습니다. 미리 선 발주 때문에 그러신 그렇죠. 거예요? 저희는 선 발주를 넣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중에 매칭을 시켜서 고객님한테 전달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빠른 출고도 장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아, 네. 예, 이 시트의 가격 구성은 저희 쪽에서 차량을 통째로 구매하실 경우의 가격 구성입니다. 아, 신차 기준이네요. 예, 그렇죠. 이제 타신원차를 갖고 오셔서 이걸 넣고 싶다 하시면 그 가격으로는 진행이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면 추가금이 있는 거예요? 아, 추가금이 좀 있다고 얼마 보시고요. 얼마인데요? 대략 말씀드리면 요 지금 똑같은 구성으로 했을 때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160만 원 정도 예, 추가 예. 되네요. 네, 맞습니다. 뭐 탈거도 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뭐 기타 네네. 작업들이 있으신 네네네.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타던 차 내가 연식이 좀 있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격이면. 네네. 자, 이렇게 네. 살펴봤습니다. 진짜 실소파.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최저가로 의전 시트를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획 상품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간에 잡으셔야 됩니다. 네. 좀 많이 확보해 주세요. 이거 네. 너무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하이루프 없이 네. 필요한 것만 딱딱 넣어서 한 네. 맥스 9. 맥스 9 모델입니다. 드렸습니다. 자, 정량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카니발 등급은 원하시는 대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2열 의전 시트와 바닥재까지 포함해서 기획 가격 640만 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네. 부가세? 부가세 포함입니다. 환급 받으면? 580만 원? 대박이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네네. 우리 100대 돌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200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